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15-4 시작하겠습니다. The human beings, 인간들. 자, 인간들은 저주어 복수로 시작합니다. 자, have 복수로 썼고요. 자, have been covering. 서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다 아니고 되는 중이다. 서 덮여오는 중이다. 덮여오는 중이다. 덮여오는 중이다. 자, 그들의 feet, 발들을. 자, 그 다음 또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wearing, 자, covering ing, wearing ing 하면은 입어오는 중이다. 자, 몇몇의 형태의 신발들을. 자, for는 기간의 전체다, 동안이죠. 자, for century가 100년이니까 수백 년 동안. 자, primary common reason, 주요한 흔한 이유. 자, 아, 주요한 편하네요. 주요한. 자, 흔한. 자, 이유는, 이유가 주어져, 여기서는. 자, 이유가 주어됐고,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썼어요. wearing shoes까지. 자, 이유가 주어고 단수어집니다. 신발을 신는 흔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요한 이유는 또 동격의 보호로 썼죠. 자, to protect, to 부정사 보호, 명사정용법,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 A, 발을, 자, from 뭐로부터, B로부터. 그러면은, 불쾌하고, 자, 위험한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 이제부터는 이제 기능적인 예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for example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자, 미국의 항해사. 자, 항해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신발들은, 자, 주어, in 19세기의 단수, was죠. 자, was made, 만들어졌다, 수동태. 자, out of가 from이에요. 자, hemp 코드로부터. 자, 코드가 줄이고 hemp가 해서 말하고 그럴까요? 삼근. 삼근이로부터. 삼으로 된 끈으로부터.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is은 뭐예요? hemp가. 자, protect A. 발을 from 전치사 뒤에 명사 sliding.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는 것으로부터 방지해줬기 때문에. when, 자, it, 이 신발이죠. 이 3으로 된 신발이, 자, was wet. 젖었을 때에도. 그리고 더블 러버 월드는, 양면 고무 벽으로 된. 완전 다 틀리네, 와. 왜 이래, 왜. 자, 양면이 러버, 고무, 자, 벽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월드가 해서 과거분사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중 처리되어진 벽으로 된, 고무벽으로 된 부츠들은, 자, were made, 또 수동태죠. 자, 만들어졌는데 for US 미국 육군 군인들. 퍼스널은 보통 개인들이죠. 개인들을 위하여. 자, to protect, to 부정사 부사, 보호하기 위하여 발을, to protect A from B, 지겹게 쓰죠. 자, 그러면 extreme cold로부터, 극도의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신발들은 were invented, 또 수동태 발명되었는데, 자, out of from의 뜻이죠, 여기서는. 자, necessity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necessity 빈칸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ecessary의 명사 형태로 필요 에 의하여. just like는 똑같이 의 뜻이죠. 옷들과 똑같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in addition, 게다가. 자, 이까지는 뭐예요? 필요에 의한. 자, 기능적인 측면으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까지. 자, 이번 in addition은 다른 신발의 용도가 나오겠죠. 자, 게다가 shoes communicates, 신발은 communicates, 의사소통 해주는데, 자, who we are, 의주동, 우리가 누구인지, 그 다음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for living, 먹고 살기 위해. 자, 그리고 how we think, 또 의주동,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표방해준다. 문화적인 측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문화. 자, at a time, 그때. 자, 어떤 시간이냐, when slaves, 노예들. 자, 노예들이나 혹은 하층민,
로우 클래스 하층민들이 were barefoot, 맨발이었을 때, 자 신발들은 자 were once 또 수동으로 썼죠. 신기해졌는데 by 도우수도 일반 주어 in power and authority 힘과 권위를 가진 자 도우수는 도우수 people 줄임말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계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측면으로도 쓰였단 말이죠. 즉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신발은 우리가 뭐다? 신발은 기능 플러스 문화적인 소재를 대변해 주는 게 신발이다. 이게 소재였고 춤추기 위해서는 편한 신발을 신어라라는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과 사회 지위에 의해 나타난 신발.